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눈을 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맥추 감사 주간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망대라는 감사의 망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놓쳤던 모든 감사를 회복하는 가장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번 주 강단 말씀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을 뵈야 되기 때문에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삼백육일 날마다 감사를 누리라는 것이죠. 그 감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 절기를 통한 삼오직을 통하여서 감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이제 오직 그리스도 유월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수장절, 오직 성령 충만 맥추절 이 삼오직을 세 절기로 매일 1년 내내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내가 찾아서 누릴 때 이제 또 다른 더큰 감사를 또 낳게 되기 때문에 이제 감사를 이제 의식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바로 근원적인 감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사.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 감사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를 내가 찾아서 어, 또 의식적으로 감사할 때또 다른 감사를 이제 주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이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롯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 보니까 그들의 가축의 수가 늘어났고 장소적으로 서로 함께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 와서 서로의 목자가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로 세계에 먼저 다가가서 싸우지 말자고 이제 서로 해결하자고 제안을 하고 또 양보한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로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마라를 멸하시기 이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삼촌의 제안에 롯은 요단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요단 지역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갖춘 에덴 동상과 같았고 또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나일강과 도시 문명의 그 화려함 같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롯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제 그곳을 이 롯이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번화하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앞으로 멸망할 곳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롯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또... 자기 안목을 따라서, 그리고 계산을 따라서, 환경 따라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세상적인 호재가 있고 큰 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은 것은 결국 안 되게 돼 있고 실패하게 돼 있고 후회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비극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시작됐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의 사람이었고 예배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지 말았어야 됐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영향을 받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혜로운 자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나안은 당시에 그 당시에 볼 때는 살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기근이 든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땅이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화려한 것, 돈 있는 것, 인기 있는 것을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그런 것을 쫓아다니면 남는 것은 결국 멸망과 후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빈 깡통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힘들어 보이고, 또 기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전망이 없어 보여도 내가 손해 볼것 같아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 있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강단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좋은 것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롯이 처음부터 소돔 고모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돈을 쫓아가고 또 세상을 좋아하고 자꾸만 가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소돔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네가 삼촌이니까 어른이니까 좋은 것좀 차지하지 그걸 다 그렇게 양보하냐 속된 말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 땅인데 그쵸?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또 고독하고 바보같이 보이고 또 인기 없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좁은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로 예수님이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여론 따라서, 환경 따라서, 감정 따라서 인도받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길,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마귀 고 원새게 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언약의 선택, 언약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을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4절에 축복을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오긴 왔는데, 참이 땅이 아무 소망이 없구나, 기근이 들었구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땅을 바라고 있을 때 눈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축복이 땅에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라. 나를 바라봐라. 이제 우리가 내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 환경도 내 자신도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보이는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는 이러한 25 영원의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응답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특별한 무슨 뭐 인본을 쓰고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불신앙하면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요, 응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불신원과 염려를 다 버리시고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지역과 그리고 이삼칠 현장 살리는 참 행복한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